지난 영상은 사도세자 모함하고 세자 어머니 영빈이 씨에게 대들다 대왕대비 인원왕후에게 회초리 맞았고 결국 정조에게 사사당한 영조의 네 번째 후궁 숙이문 씨였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숙이문 씨와는 달리 정조에게 대우받았던 영조의 세 번째 후궁 귀인 조 씨입니다. 조 씨는 1716년 10세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 20대의 영조에게 승은 입어 숙원이 되었는데요. 1740년 화유옹주를 낳고 숙이로 진봉되는데 살아생전의 기록은 거의 없어 다른 후궁인 영빈 이씨와 숙이문 씨에 비하면 존재감 뭐 거의 제로죠. 오죽하면 사극에서도 조 씨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영빈 이씨는 자신의 아들인 세자를 고발해야 했고 숙이문 씨는 악명을 남기고 폐출되어 사사되었으니 존재감은 없어도 조 씨의 삶은 편안했다 하며 따뜻한 성품으로 본인은 물론 딸인 화유옹주도 사도세자에게 잘해 정조가 즉위하자 숙이에서 귀인으로 진봉되며 정조에게 극진한 대우받다가 향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죽어서도 정조는 조씨를 위해 손수 제문을 짓는데요. 아래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